10년 전에 나왔던 디럭스 티라노킹이 풀 액션 사양으로 이렇게 새롭게 발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구리비어 쿠라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지금 방영 중인 임금님전 대 킹 오저에서 큐리진, 그러니까 티라노킹이 풀 액션 사양으로 발매가 되었다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합체 기믹도 있고 기존 디럭스보다 좀 더 가동이 된다고 해서 과연 어떤 제품일지 기대가 많이 되는군요. 이번에 소개하는 풀액션 버전 티라노킹은 10년 전 방영했던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에 나왔던 로봇으로 현재 방영 중인 임금님전 대 킹오저에서 다시 재등장하며 리뉴얼된 제품입니다. 이번 킹오저란 작품은 멤버가 서로 각 나라의 왕이란 설정인데 다이노포스의 레드도 킹이라 불린다는 연결점이 있어 이렇게 재등장한다는 게 재미있네요. 이번 리뷰에서는 10년 전에 기존 디럭스 제품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 풀 액션 사용과 기존 디럭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 서로 비교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 기존의 디럭스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선 수전용의 구성 자체는 기존 디럭스와 동일합니다. 가브티라, 스테고치, 드릴케라, 여기다 다이노셀까지 있으면 완벽한 구성이긴 한데 아쉽게도 이번 제품에선 다이노셀이 들어가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기다 기존 디럭스를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데 우선 가부티라부터 보도록 하자면 기본적인 외형은 큰 차이가 없어요. 변형 구조에 영향이 간 게 아니라면 조형도 도색도 크게 바뀐 부분은 거의 안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살짝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로봇의 머리 주변에 철이 일려나? 이게 이번에 변형 전부터 투구가 끼워진 상태이다 보니까 약간의 위화감이 있어요. 이어서 가동. 우선 머리와 꼬리가 로봇 기준의 정면 방향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대로 회전도 가능하죠. 목 부분에는 볼 조인트가 있어 이렇게 돌리는 게 가능하고 입을 벌릴 수도 있죠. 앞다리는 축으로 위아래, 그리고 뒷다리도 클릭 관절로 앞뒤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볼 조인트가 있죠. 이제 그 외로는 다리가 붙어있는 이 덩어리 전체가 옆으로 가동 그리고 횡축이 있어 약간 틀어주는 게 가능해 이런 느낌으로 포즈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고치와 드릴케라를 보도록 할 건데 양쪽 모두 기존 디럭스의 도색과 조형이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다른 게 있다면 머리 측면에 있는 노란색 도색이랑 다리 쪽의 조형이 수전용 상태일 때가 아니라 로봇 기준으로 잡혀져 있다는 정도의 차이점이 있겠네요. 참고로 이번 티라노킹은 다이노셀을 집어넣는 기믹이 삭제되어서 다이노셀을 집어넣었을 때 연동되는 부분 대신 수동으로 직접 움직일 수 있게끔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개한 상태로 비교하면 이러한 느낌. 참고로 가브티라 또한 다이노셀을 집어넣는 기믹이 삭제되어서 목 뒤에 있는 갈퀴 부분이 처음부터 전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 디럭스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다음으론 합체 기믹을 보도록 할 건데 우선 기존 디럭스의 합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티라노킹의 합체는 여태까지 한 3, 4번 정도 리뷰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꼬리를 분리해주고 뒷다리를 뒤로 가져와줍니다. 그런 다음 뒷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중앙 부분을 반으로 갈라서 회색 버튼을 눌러 다리를 전체적으로 연장시킨 뒤 허리를 회전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등에 있는 머리를 꺼내고 분리했던 꼬리에서 투구 파츠를 가져와 이 머리 위에 씌워줍니다. 남은 꼬리는 등에 결합해주고 이제 드릴케라와 스테고치 각각의 다리를 가운데로 모은 다음 스테고치의 골판 부분을 분리한 채 양 팔의 조인트에 맞춰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가브티라의 허벅지 부분의 커버를 밑으로 내린 다음 스테고치의 골판에서 검나래를 꺼내 손에 들려주면은 기존 디럭스 버전 티라노킹의 완성입니다. 다음은 풀액션 버전.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꼬리를 분리한 다음 뒷다리를 뒤로 가져와줍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 부분을 잡아 회색 버튼을 눌러 연장시켜준 뒤 허리를 회전시켜주고 앞뒤로 굽혀져 있는 팔관절을 제 위치로 가져와줍니다.
이제 드릴케라의 뿔을 뒤로 가져오고 입을 벌린 다음 티라노킹의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킨 뒤 스테고치는 등에 있는 골판에 분리한 채 겁나를 전개하고 스테고치의 입을 벌려 조인트에 맞춰 결합을 시켜줍니다. 무기는 그대로 손에 들려주고 등에 있는 머리는 정면을 보도록 회전시킨 뒤 제일 처음 분리했던 꼬리는 좌우로 펼쳐 양 옆에 있는 조인트를 전개해 등에 결합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프릭션 버전의 티라노킹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변형 구조는 기존 디럭스와 비슷하면서도 외관을 바꾸는 변형보단 관절을 더 꺼내는 부분이 많아져 변형하는 맛은 다소 밋밋하긴 합니다. 다만 풀 액션이란 이름에 걸맞게 합체 후 다리를 팔자로 쭉 벌리고 있는 스탠딩이 이러한 아쉬움을 깔끔하게 해소시켜주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디럭스와 직접 비교하면 이러한데 사이즈가 디럭스보다 약간 작아졌지만 도색이나 조형적인 부분은 기존 디럭스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뒤쪽은 이번 프랙션 쪽이 살짝 회관 느낌이고 발목 주변은 발 자체가 옆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프랙션은 이 주변이 살짝 회관 게 약간 위화감이 있네요. 그리고 투구 디자인은 이번 프랙션 쪽이 장식이 길쭉길쭉해서 좀 더 엣지 있는 인상이네요. 그런 다음 가동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기존 디럭스는 팔과 고관절이 살짝 가동된다 그 정도의 가동이다 보니까 바로 프랙션 쪽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머리가 볼 조인트로 가동하고 어깨가 클릭으로 회전 옆으로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어깨 암호도 살짝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밑에는 횡축과 팔꿈치 가동이 있으며 앞으로 스윙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허리가 회전을 하고 고관절은 앞으로 90도 그리고 무릎을 굽히는 게 가능하고 롤 회전에 발목 가동도 볼 조인트로 가동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옆으로 그리고 뒤로도 살짝 가동이 가능한데 포즈를 잡으면 이러한 느낌.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믹으로 킹 오조와 교체 합체가 가능한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킹 오조 쪽은 갓쿠아가트를 제외한 내체의 슈가트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티라노킹 쪽은 드릴케라와 스테고치를 분리한 다음 양쪽 다리를 분리해 남은 부분은 슬라이드로 줄여주고 밑에 드러난 조인트 쪽은 킹 오조의 양쪽 다리를 결합시켜줍니다. 이제 분리했던 가부티라의 다리는 가운데 중심으로 이거를 꺾어서 조인트에 맞춰 결합시킨 뒤 허벅지 위에 있는 주먹을 회전시켜줍니다. 이제 이 부위를 티라노킹에 있는 팔에 결합시키면 이걸로 한쪽 팔의 완성. 그런 다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가운데 중심으로 꺾은 뒤 조인트에 맞춰 결합하고 주먹을 회전. 그런 다음 티라노킹 팔에 결합. 등 쪽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하얀색 조인트를 90도 정도 회전시킨 뒤 여기에다가 파피용의 다리를 가져와서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슬라이드 레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날개를 가져와서 결합. 이제 무기를 손에 쥐어주면은 이걸로 킹 큐류진의 완성입니다. 킹 큐류진이니까 한국어로 하면은 킹 다이노 킹이 되겠는데 킹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합체 후의 변화는 기존 가부티라의 다리가 팔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킹 오저의 팔, 다리, 그리고 날개가 붙었다는 그런 차이점인데 가동에 관해서는 기존 관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큰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허벅지가 슬라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가동을 하면은 암호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서 약간 위화감이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 여기까지 해서 풀 액션 버전의 티라노킹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꽤 비싸요. 제가 13,000엔쯤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13만원이란 돈이 뭐 싸진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 맞는 만족도인가, 그건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살만하다. 기존 티라노킹을 만져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잘 움직이는 티라노킹? 정말 바라던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를 보고 아, 이 제품 괜찮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하였습니다.